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서포트 브림 사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주 괜찮은 유용한 기능이라서 공유하고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포트, 일단은 출력물 하나를, 조그만 걸 하나 꺼내봤습니다. 예. 그리고 서포트 생성을 체크를 일단 해주시고요, 우측에. 예, 체크를 했습니다, 여기에. 예.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서포트 브림 사용이라고 메뉴가 안 꺼내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서포트 아무 곳에 클릭을, 마우스를 갖다 대시고, 우측 마우스 클릭하시고, 설정 보기 누르시고, 네, 여기서 밑에 그 부분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처음 하시는 분들은, 설정 보기. 여기서 설정 보기 그냥 무작정 눌러가지고, 서포트 브림 사용, 뭐 이렇게 검색을 합니다. 브림 사용. 예, 네, 이렇게. 검색을 해서 찾아갖고 꺼내 놓으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서포트면 서포트 란에 가서 마우스를 위치시키고 바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시면 거기에 대한 해당 사항이 바로 눈에 표시가 됩니다. 그 높이에서. 자, 설정 보기 하면 서포트 란이 바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예, 여기서 바로 이렇게 골라주시면 됩니다. 서포트 브림 사용 체크를, 예, 여기 하시고, 브림 사용 하시고, 서포트 브림 폭 하시고, 밑에 거리가 있는데, 거리나 폭이나 똑같습니다. 어느 하나를 해주시면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브림 폭만까지만 꺼내놓으시면 됩니다. 네, 다시 닫아주시고. 자, 서포트. 자, 일단 눈으로 어떻게 뭐가 틀린지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서포트 생성만 하게 되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 비어있죠. 지금 내부 체험, 서포트의 내부 체험이 15%로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다 차있지 않고, 15%만 지금 여기 중간에 하나만 들어가 있죠. 여기하고. 요게 이제 15% 메꾸미인데, 예, 요게 서포트입니다. 자, 브림 사용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우측으로 가셔서 꺼내놓은 서포트 브림 사용을 체크를 해주시면, 여기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가운데. 예, 여기. 다 메꿔집니다. 브림처럼. 말 그대로, 예, 브림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다 메꿔졌죠? 네, 이렇게 됩니다. 자, 내려보겠습니다. 시뮬레이션, 레이어층 1. 네, 다 메꿔졌습니다. 지금 여기 본 출력물은 안 메꿔지는데, 원래 안 메꿔지겠죠? 본 출력물은. 생성이 됩니다. 적층이 더 됩니다. 네, 브림이 일면이 쌓이고, 그 위쪽으로 서포트가 더 쌓이는 거죠. 그래서 이 브림 사용은 어떤 때 많이 필요하냐면은 작은 출력물에 서포트를 세워야 되는데 나중에 이탈이 되거나 무너져가지고 제대로 안 나올 때 걱정이 될 때, 안착을 더 견고히 해줘야 되겠다 싶을 때, 그럴 때 브림 사용을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서포트가 지금 본 출력물들도 작고 서포트도 작게 올라가니까 서포트가 얇으니까 무너집니다. 이런 경우에는. 네, 그래서 이럴 때 브림을, 서포트 브림 사용을 해주시면 좋은데, 이게 왜 구조적으로 그러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가운데가 분리되어 있으면서 올라갑니다. 네, 올라가서 여기서 이제 만나게 되는 거죠. 네, 이런 경우는 거의 뭐 백발백중 넘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꼭이 출력물을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형태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니까, 다른 큰 출력물이든 작은 출력물이든, 뽑으실 때, 왜 이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출력하다가 서포트가 무너져서 망쳤어요. 네, 그럴 때 서포트 브림 사용을 하시란 얘기입니다. 네, 조금의 면적을 더 견고히 해주는 거죠. 일면 레이어층을. 네, 그래서 한번 해보시면은, 바로 이해가 가십니다. 그래서 요거, 서포트 브림 사용, 이용해 보시라고 한번 알려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